현지 시간 2월 27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상황과 전선에 큰 변화는 없지만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큰 변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공격 위협으로 유럽은 1960년대 이후로 가장 큰 위협에 직면했다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발표를 했고요. 며칠 전 프랑스가 러시아 화물선의 나포를 시작으로 러시아 항공기의 유럽 취항을 내일부터 전격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서울에서 런던, 파리, 베를린으로 가는 직항 항로는 폐쇄됩니다. 독일의 우크라이나에 무기 수출 금지를 풀었습니다. 스위프트 코드에서도 러시아를 빼기로 합의를 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에서 회담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에서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6시간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도 쓸 수 있다는 위협을 했는데요. 여기에 푸틴의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국은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KF는 위험하니 워싱턴이나 파리, 베들린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겠다 회의를 했지만 젤란스키가 거부를 했고 네가 가라 하와이. 바로 그 다음 푸틴이 움직인 거죠. 핵 위협. 푸틴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가져왔고 이런 위협을 들으면 당장 비행기를 타고 젤란스키가 워싱턴으로 넘어갈 줄 알았던 푸틴은 당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협상에 미온적이었던 젤란스키 또한 키예프에 러시아군이 진입하고 있고 전황이 불리하게 움직인다 판단하여 극적인 회담에 참여를 선포했다는 것이 프랑스 외교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외무부 장관은 내일 28일부로 모든 러시아 항공기에 유럽 취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 인천과 나리타로 가기 위해 러시아를 통과하는 항로의 운행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외교 원칙상 유럽이 러시아 항공기의 취항을 금지하면 유럽 국적기 또한 러시아 영공 진입이 자동으로 금지됩니다. 현재 인천에서 프랑스 파리로 오려면 러시아 영공을 지나는 항로를 거쳐서 오게 되는데요. 총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항로가 금지가 됩니다. 기한은 발표되지 않았고 항공사들은 동남아시아, 중동을 거치는 항로로 수정해야 하며 기존 11시간에서 14시간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3시간 정도 더 걸리고 항공사의 유류비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론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는 러시아를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프랑스와 달리 방탄 헤멧 500개를 보내서 비웃음을 샀던 독일의 변화가 드라마틱합니다. 러시아산 가스 점유율이 50%가 넘는 독일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에 서 있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고 오늘 2월 27일 독일 총리는 극적으로 변화된 독일 정부의 의견을 발표를 했는데요. 스팅어 미사일 500기, 대전차 무기 1000정을 우크라이나에게 보낸다고 발표를 했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재무장관은 러시아를 스위프트 코드에서 퇴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잘 뜯어보면 참 쓸데없는 짓인데 러시아가 유럽에 수출하는 부분 중 가장 큰 것이 천연가스인데 이번 스위프트 코드에서는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독일이 당장 천연가스를 못 쓸까봐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니까 대안으로 에너지를 빼기로 한 것이라 보이는데요. 아무리 바라 그래도 되는 놈만 되는 게 세상이야. 족같이. 이건 독일이 푸틴에게 아직 잡혀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프랑스 외교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국의 에너지 문제로 징징대는 독일을 얼르고 달래서 러시아를 규제하려고 EU 전체가 움직이고 있고 또한 처음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자 위기를 느낀 푸틴과 키예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회담장에 나온 젤린스키 대통령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하루 이틀이 고비라고 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유럽의 소식을 전하는 파리삼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